보도를 응징하러 왔다. 이 녀석. 예. 맛 좀 봐라. 어떤 맛이냐? 병맛이다. 아. 완전 쫄아버렸어. 근데 집 지키는 거 위잖아. 방금 대장 역할을 할 수 있겠어? 로도야, 응징을 해라. 안녕하세요, 예빌이에요. 지금은 뭘 할 거냐면은 버려지는 팔레트를 좀 활용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귀엽고 앙증맞은 프랑켄슈타인 인형을 하나 만들어 볼까 합니다. 나무 팔레트를 먼저 분해해서 재료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요거 작업을 한번 해보자. 도와줘야 돼. 짜잔. 이렇게 빠루로 제껴가지고 분해를 해서 재료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뭐 여러 종류 나무 인형도 만들고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 건데 아기자기한 나무 인형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자기하다고 하는데 주제는 프랑켄슈타인입니다. 좀 귀엽게 표현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프랑켄슈타인 디자인은 뭐 대충 그려봤는데 여러가지 모양 중에서 뭐 요런 느낌? 요런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요런 느낌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런 느낌으로 프랑켄슈타인 TV에다 사용할 나사못을 하나 찾아볼게요. 요거 두개씩 사용할게요. TV에다 탁 걸면 프랑켄슈타인 귀에다가 사용할 나사못을 자, 두 나무를 접착제로 바르고 클램프로 압착을 해가지고 한 40분 이상 그대로 둘 거예요. 40분 뒤에 봐요. 프랑켄슈타인 동생도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동생은 원래 하려고 했던 팔레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큰 형님 프랑켄슈타인 몸통을 만들겠습니다. 큰 형님은 가로 세로 27mm 정도 두께가 되는 각재로 팔을 만들고 작은 녀석은 21mm 두께로 팔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큰 형님 팔은 90mm 두 개, 작은 녀석은 60mm로 두 개. 큰 형님 팔은 90mm 두 개, 동생 팔은 60mm로 두 개 했는데 뭐 그렇게 정확하게 재단을 안 해도 돼요. 큰 추리 인형이기 때문에. 뭘 떨어뜨리냐. 나이 드니까 자꾸 뭘 자꾸 떨어뜨려. 어이. 샌딩을 다 했으니까 손가락을 좀 잘라줘야 될 것 같아요. 손가락 모양으로. 손가락이 4개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엄지손가락 쪽에 해당되는 2개 손가락은 잘라낼 거예요. 그래서 4개의 손가락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엄지손가락 부분을 조각을 하는데 잘라내는 걸 러닝펜으로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목공 풀로 다리를 붙였어요. 단단하게 굳을 동안 팔을 구멍을 뚫어서 나사못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팔이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붙여보겠습니다. 손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거 하나씩 이렇게 붙겠죠. 이런 식이 될 거예요, 이런 식이. 이런 식이 되면 아주, 아주 귀엽죠? 팔 구멍을 뚫어보겠습니다. 짜잔. 몸통에 한번 박아 볼게요. 뚫어 놓은 팔에다가 나사못을 팔은 어깨 부위에 구멍을 다 뚫었어요. 사파이로 구멍을 뚫었어요. 사파이 구멍으로 뚫어야지 관절이 원활하게 움직이니까 큰 녀석들은 큰 나사못으로 연결을 해주고 미리 이렇게 흘러가게 끼울 수 있을 정도로 넓게 뚫었어요. 그래야지 얘들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팔에도 구멍을 뚫고 나사못을 다 박았는데 팔은 나사못이 안에서 놀아야 되니까 사파이로 굵게 뚫었어요. 몸통에도 드릴로 구멍을 미리 뚫어줘야지 이게 잘 박히거든요. 2.5파이로 구멍을 내놨어요. 여기다가 박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칠도 해야 되니까 일단 살짝 박아놓고 칠하고 나서 꽉 조도록 할게요. 예쁘게 붙었죠? 손 봐요, 손. 엄지손가락하고. 주의할 점은 머리가 모여라 꿈동산이거든요? 엄청나게 큰데 어깨가 머리 속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좀 낮게 달아줘야 돼요. 그러면 팔이 모서리 쪽에서 돌때 머리가 걸릴 수가 있거든요. 머리가 엄청나게 커요. 크니까 머리에 걸려버릴 수도 있으니까 조금 낮게 내려가지고 오랑우탄 같네, 팔이 기니까. 이거 해봐. 어차피 칠을 해야 되니까 덜 쪼아줘야 돼요. 칠하고 나서 속에도 칠이 먹어야 되니까 칠하고 나서 마저 쪼아주도록 할게요. 손가락 보이시죠? 프랑켄슈타인 형하고 동생의 몸통은 완성이 됐어요. 이제 머리만 갖다 붙이면 되겠죠? 아까 전에 접착제로 집성을 한 머리 부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단단하게 집성을 한 머리 부분을 클램프를 해제하고 손님하고 아우하고 두 덩어리가 나왔네요. 자, 표면을 좀 갈아 볼게요. 머리는 이 가장자리 쪽 왁구만 갈아가지고 몸만 구슬리면 되겠는데 그라인더로 거칠게 단 차이가 좀 나도록 갈아낼 겁니다. 나머지 머리하고 몸하고 이어주는 거는 그냥 나무심, 목심으로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볼을 갈아내도록 할게요. 머리 부분하고는 나무 목심으로 연결할 건데, 기름이 8mm에요.
무심을 몸에다가 고정을 해서 머리는 흔져 놓는 식으로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 했던 뒷부분을 뺐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입을 좀 잘라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작업은 오랜만에 톱질을 하게 생겼네요. 이게 프랑켄슈타인의 입이 될 건데 입을 듬하게 잘라야 될 것 같아가지고 기계로 하려니까 뾰족한 각이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힘들어도 톱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어놓은 선 모양대로 톱으로 칼끔을 넣어주고 잘라야지 깔끔하게 잘리거든요. 칼끔을 넣었기 때문에 각도대로 잘라보겠습니다. 사선으로 예리하게 요거 잘라내서 작은 녀석도 동일한 작업으로 해보겠습니다. 요 녀석을 또 잘라서 또 입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면은 조립을 하면 되겠네요. 공업적인 작업은 다 끝났으니까 예술적인 작업만 남았네요. 예술적인 작업하러 갑시다. 자, 각각의 파츠를 조립을 하면은 이렇게 돼요. 볼트는 아까 찾았던 그 볼트하고는 조금 다른 걸 마련했어요. 좀 얇아 보여가지고 강렬한 느낌이 들지 않아가지고 조금 굵은 볼트로 큰형님 프랑켄슈타인 큰형님답게 덩치가 크죠? 자, 고개는 이런 식으로 귀에 볼트를 글루건으로 고정을 할 겁니다. 글루건을 쏴서 고정을 하고 목에 있는 목심은 머리 쪽을 체결을 하지 않고 몸 쪽에다가 목공본드로 고정을 시키고 머리 쪽은 뺐다 꽂았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게요. 목의 아래쪽에 여기다가 목심을 심을게요. 절반 정도면 25, 이게 50mm 목심인데 길이가 구멍은 25mm를 뚫었으니까 절반만 발라가지고 붙여버릴게요. 또 동일하게 25mm만 본드를 발라서 목심은 본드를 발라서 몸에다가 체결을 하고 머리는 뺐다가 꽂았다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게요. 아, 또 뭘 자꾸 또 흘려. 말려 보니까 글루건으로 하고 쏘고 녀석도 목심이 본드가 다 마르면은 꽂아야 돼요. 꽂고 나서 빼면은 이게 다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이제 그림을 그려볼 겁니다. 이번에 왜 디자인 잡아놓은 거 있죠? 디자인 잡아놓은 컨셉대로
큰형님은 요런 형태로 가고 동생은 요렇게 조금 더 선하게 보이도록 착하고 조금 선하게 보이는 디자인으로 가고 큰형님은 큰형님답게 작은 모습으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연필로 도안을 잡았으면은 이제 버닝을 한번 해볼게요. 프랑켄슈타인 형제가 목공 작업이 끝났으니까 얼굴도 라인을 그려줬는데 칼라를 입혀야 되겠죠. 몸통하고 머리를 분리해가지고 따로 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칼은 분리를 해서 따로 칠을 할게요. 머리하고 몸통을 분리한 다음에 몸통에 색을 칠하려면 팔도 분리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 묻어나니까 팔을 일단 분리를 하고 칠을 하고 나서 조립을 할게요. 완전 다 분리를 했어요. 팔, 몸통, 머리로 이렇게 다 분리를 했는데 얼굴에는 프랑켄슈타인이 피부색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시체를 고뇌 가지고 만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피부색이 좋지 않으니까 좀 거무튀튀하게 맛이 가기 조금 일보 직전에 그런 피부색을 해야 되겠는데 그냥 완전 안 들려 이게. 오, 들리네. 역시 때려야 말던데. 자, 얼굴은 마시 가기 일보 직전의 색이어야 되니까 좀 칙칙한 색으로 가겠습니다. 피부색이 썩 좋지 않아요. 그래서 오크색 스테인으로 칠을 해가지고 나무결도 살리고 좀 칙칙한 피부색을 연출해 볼게요. 일단 뒤통수에 한번 발라가지고 색을 한번 그리고 좀 지워야 되겠네요. 연필 자국들은 깔끔하게 좀 지워요. 페인트는 비치지 않고 먹혀 들어가니까 그 위에 발라버리니까 상관이 없는데 스테인 같은 경우는 투명하게 나뭇결이 다 드러나니까 연필 자국 같은 경우는 깨끗하게 다 지워줘요. 뒤통수에다가 포크색을 한번 칠해볼게요. 오, 많이 칙칙한가? 마르면은 조금 밝아지긴 하는데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피부를 너무 무시한 건가? 눈은 깔끔하게 흰색으로 물끄디색은 검정색으로 경계는 눈 빼고는 경계를 다 넘어가서 이렇게 칠을 했대요. 눈은 표치는 하지만 밝은 색이니까 밑색이 우러나올 수 있으니까 좀 될 수 있으면 피해가지고 칠을 합니다. 완전 똥색인데 얼굴이. 머리색하고 입속은 그냥 검정색으로 심플하게 할게요. 뒤통수는 뭐 그렇게 착실하게 칠해
주지는 맙시다. 여불뛰기 하고 얼굴만 빡시게 하고 뒤통수는 뭐 무시해버리죠. 자, 모이는 머리 아래쪽이라도 착실하게 칠해줍니다. 얘들이 머리 아래쪽에 있다고 이게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얘들이 대굴박이 하도 커가지고 몸보다 더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 보여요. 밑에서 위로 쳐다보면은 대굴박이 다 보이니까 이런 턱조가리도 다 칠해줍니다. 근데 약간 이렇게 핏기가 없이 누리땡땡 해야지 프랑켄슈타인 그 피부색이 맞는 것 같아요. 얘들이 혈색이 안 좋아요.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혈색이 안 좋거든요. 형 대굴박은 여기 거꾸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말리고요. 아우 대굴박도 뒤통수부터. 좀더 같은 피부니까 오크색으로 칠을 하겠습니다. 살색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다 칠했어요. 이제 동생부터 윗 상의를 한번 색을 한번 칠해 볼게요. 상의는 프렌치 블루, 이런 파란색. 얘네들은 옷이 좀 칙칙해야 되니까 칙칙하다 보니까 좀 프렌치 블루인데. 컬러가 그냥 캠으로 보니까 그냥 뭐 하늘색 비슷한데. 형아는 상의 색상을 그냥 올리브 그린으로 할게요. 곱방색. 이대로 바짝 말리고 이제 하의도 칠하고 속에 티도 하얀색으로 칠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블랙으로 포인트를 주면은 끝이 나겠죠. 그래서 이제 포인트로 블랙을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색을 완료했고요. 이제 말리고 조립을 하면은 다 끝나는 겁니다. 마르는 대로 바로 조립을 하겠습니다. 다 말랐으니까 몸통하고 팔다리를 조립을 해볼게요. 칠을 다 하니까 깔끔하죠? 팔다리를 먼저 연결을 해볼게요. 팔이 약간 마찰이 생기면서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조아줄게요. 너무 헐렁해도 조립도 안 되고 팔이 다 내려오니까. 저도 너 머리가 얹혀 있어. 이렇게 요게 이게 더잘 어울리겠다. 자, 너도 머리 위에 잘 어울리는데, 너도야 너무 잘 어울리는 거 아니야? 머리하고 너무 잘 어울린다. 딱 맞는데, 다시 해봐. 그렇지. 아주 잘 어울리는데. 만세 만세 만만세. 도도 만세. 도도 만세. 그렇지. 도도 만세. 자, 이제 목을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팔 내려. 오른팔 올리고 왼팔 올려. 뭐야? 도리도리도리도리. 도리도리. 오, 옷을 입혀놓으니까 색깔 나는데요? 오, 얘는 머리가 엄청 커요. 사람 머리만 하다니까. 도리도리. 자, 형님하고 아우. 짜잔. 이렇게 해서 드디어 프랑켄슈타인 형제가 완성이 됐어요. 짜잔. 아주 앙증맞고 귀엽죠? 프랑켄슈타인은 원래 괴기스럽고 좀 무서운 소재인데, 이렇게 앙증맞게 변신을 시켜봤어요. 자, 그러면은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도도야, 안녕. 안녕.